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스팸 그릇에 끓인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팸 라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유튜버 배정길님이 쇼츠에 떠서 보게 되었는데요, 대형 스팸의 속을 파내고 거기에 라면을 넣어서 에어프라이어로 끓이더라고요. 맛은 둘째치고 비주얼이 충격적이어서 바로 만들어봤습니다. 스팸에 넣을 라면은 햇맛으로 유명한 삼양라면으로 정했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새롭게 리뉴얼이 됐는데 맛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새롭게 바뀐 삼양라면은 어떤 맛일지 기본으로도 끓여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스팸라면은 배정길님 영상에 나와있는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봤습니다. 집에서 만들어보실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스팸 속을 파내는 게 뭔가 은근히 정교함이 좀 필요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다 파내고 라면을 넣었는데 이렇게 딱 맞았을 때 그 기쁨, 이야 정말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스팸 그릇 라면 비주얼이 와 진짜 장난 아니지 않나요? 갓 버무린 겉절이와 함께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겉절이 먼저. 오, 맛있는데? 제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양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 됐다고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는데요? 뭔가 그 옛날 기억 느낌만큼의 그런 햄 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 옅어지긴 했는데 충분히 뭔가 그때 뉘앙스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뭔가 약간의 단맛? 약간의 감칠맛?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옛날 삼양라면을 좋아하던 제 기준에서는 맛있습니다. 다시 이제 좀 사다 놔도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열라면은 맛이 깔끔해서 뭘 같이 섞어 먹기도 되게 좋거든요. 얘는 막 그런 깔끔한 맛은 아니지만 기름진 라면 먹고 싶다, 아니면 좀 그냥 맛있는 라면 먹고 싶다 할 때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다음은 스팸 그릇에 끓인 라면. 재밌다. 이 스팸 그릇만 3만원이거든요? 야, 3만원짜리 라면 맛이 재밌네. 그러니까 이거 에피타이저 아니야? 왜냐면은 그 물에 닿아가지고 익은 부분이랑 이제 위에 이렇게 물이 안 닿은 부분이 분리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걸 에피타이저로 먹고 욕을 먹으면은 이제 끝내주는 거지.
뭐지 이거? 잠깐만요. 아니 분명 스프를 넣는다고 넣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싱겁냐 이거? 그냥 면 맛인데 이게 또 이상하게 이 스팸의 짠기가 좀 스며들어서 그런가? 엄청 싱겁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애매한 짠기가 있는데 스프 맛은 하나도 안 나. 스프 어디 간 게 도대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밥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밥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떡을 먹게 해서 맛이 오묘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점은 이렇게 좀 깊게 파면 스팸도 같이 딸려 나온다.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맛없어. 난 뭐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스팸이랑 밥이랑 먹으니까 맛이 없을 순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3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신이 화들짝 드는 이제 그런 맛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오리지널 라밥. 순수 맛으로만 봐도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당연한 건가?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아까 첫입 먹고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약간 짭짤하게 끓였거든요. 스팸이랑 밥 한 숟가락 먹고 먹으니까 뭐야 싱겁네 이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 요거 이렇게 잘라 먹었는데 겉에는 이제 에어프라이어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적당하게 딱 익어서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두툼하다 보니까 그 촉촉한 스팸 있잖아요. 안쪽 부분의 맛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약간 조리를 안 하고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별로였다. 그래서 스팸 그릇으로 라면 끓여 먹는 거는 아주 재밌는 레시피였습니다. 사실 아까 요거 속 파낼 때 이게 안 부셔지게 딱 안에만 잘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집중하는 맛도 있고 좀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먹을 때도 아까 에피타이저 바삭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속 부분도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스프를 아까 반 정도만 넣었는데 어차피 한번 이렇게 짜게 먹을 거면 스프를 좀 더 많이 넣어서 안 싱겁게 그 라면의 맛이 충분히 나도록 조리를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후레이크는 넣을 거면 먼저 넣으세요. 저는 영상 촬영이니까 비주얼 때문에 위에다 이렇게 뿌렸는데 아까 아주 그냥 싹 타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후레이크를 넣을 거면은 먼저 셀 밑에 깔고 그 다음 면 넣고 뭐 스프 뿌리고 물 넣고 이렇게 해서 조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스팸 라면 먹을 땐 생각한 것보다 스프를 더 넣어.
싱거운 거보단 짭짤한 게 더 맛있을 테니까 홈사운드